젊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스타일리시하고 유행도 워낙 있는 옷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. 전 아무래도 선수다 보니까는 경기할 때 백스윙을 든다든지 할 때 팔이 낀다든지 몸통 쪽이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체크하고 옷을 좀 고르는 편이에요. 옛날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옷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했는데 요즘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이뻐지면서 타이트해지고 사인 같은 것도 많이 붙고 하는데 그거에 맞게끔 또 기능성도 많이 늘어나고 신축성도 생기다 보니까 스윙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백스윙을 들었을 때 이쪽 팔과 어깨, 특히 뭐 반팔이나 긴팔 같은 한 장 입을 때는 괜찮은데 간절기나 겨울철 골프를 할 때 두꺼운 옷을 아우터를 많이 입잖아요. 두꺼운 옷을 입고 스윙을 해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젊다 보니까 오히려 좀 큰 옷보다는 핏한 거를 자꾸 찾게 되고 그게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고 유행도 워낙 있는 옷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긴 옷들을 입었을 때 스윙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옷이 두께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할 때 전혀 불편함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퍼 있는 옷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퍼터 할 때 지법이 이렇게 접히면서 손에 닿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퍼 같은 부분이 굉장히 얇고 좀 몸쪽에 잘 붙다 보니까는 퍼터 할 때도 지퍼가 손에 닿고 이런 불편함은 없었어요. 그럼요. 네. 또 골프장 안에서는 진지하고 집중할 때는 심각해져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. 맞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시합 나가면은 좀 많이 진지한 편인 것 같아요. 말수도 많이 적어지고 그래서 옷도 일부러 조금은 좀 어두운 색의 계열을 많이 찾는 편이고요.